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행사가 끝나면 사인회가 무대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 등장하는데 우리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그 북콘서트는 고발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안산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 고영희입니다. 또 안민석 의원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정농단 모든 출발점에 섰던 우리 안민석 의원의 북콘서트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간단한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준비해 주세요. 예. 오늘 콘서트가 길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국 선열과 또 민주 열사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 행사 북콘서트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다른 제반 의식들은 가급적 생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안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국에서 각지에서 모여주신 우리 안민석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환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민석 의원을 해서 바깥에서도 지금 응원 집회가 우리 태극기 부대가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 모두의 참석을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최소한 몇 분만 소개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이번에 촛불혁명에 우리 동력이 됐던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4.16 안전공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많은 우리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재종길 안산시장님을 대신해서 임미정 사모님 오셨습니다. 네, 장동일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영만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양근서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원미정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재백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윤하섭 도의원님 오셨고요. 천영미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의원 성준모 의원님 오셨고요. 네, 주미 의원 오셨습니다. 나정수 의원님 오셨고요. 예, 송바우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접수받은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빈 축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민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 안민서 의원님 모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예, 워낙 잘 아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은 본인 스스로 맨날 자랑하고 있죠. 수도권 내리 4선 의원이시고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14년을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한 또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실력을 발휘했지만 오히려 지금 4선이 돼서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데 바로 우리 2014년 최초로 그 최순실의 존재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상에 알린 것을 시작으로 거의 천일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하고 그래서 우리 최순실 추적자 또 안탐정 뭐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탄핵과 또 파면 구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 출발의 총알을 쐈던 우리 안민석 의원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 실마리를 통해서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민석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출판된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 약 500여 명을 만나고 추적했던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 속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지금 이제 최 씨 일가 소위 그 우리 재산 몰수법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과 대통령 선거 승리라고 하는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진정한 적폐 청산과 또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아직도 우리가 험난하게 가야 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안민석 의원이 해야 될 역할도 끝나지 않고 우리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산 시민들 감사합니다. 할게요. 우리 세월호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 반갑고요.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목포에서 북토크를 할 때 몇몇 분의 세월호 가족들께서 안산에 와서 좀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좀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지방을 다니고 있거든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전국 50군데를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면 몰라도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안산서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청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안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 부천에서 또 시흥에서 유치원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이제 이분들은 저의 이야기가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자는 이 이야기가 유치원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악의 세력의 뿌리, 이 재산을 다 캐내지 않으면은 훗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전국 유치원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이 저와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하루 유라가 두 번째 영장 기각된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꿀꿀했죠? 이게 대체 대통령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어? 정유라가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거 왜 이거 유라를 두 번씩이나 풀어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제가 오늘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지난 3월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주심판사, 그 주심판사가, 즉, 이재용의 뇌물 유무죄를 판단하는 방망이를 쥐고 있었던 그 재판장이 최순실 후견인의,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계를 3월 20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주심판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게 참 우연일까요? 저는 그 사건이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획되었더라 그러면 최순실 일당과 우리 사법부가 삼성이 짜고서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면 대한민국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교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연히 그 판사가 다시 우병우 재판의 주심판사를 맡고 있더라고요. 하,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니,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그 판사는 정말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러면은 또 오해 소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부패재판부 여기 스스로가 배제를 해서 되는 거죠. 나 이 재판 못한다. 나를 형사재판부가 아니라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 사실을 내일 목요일 아침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갑니다. 내일 이 이야기를 뉴스공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고요. 이걸로 박수 치시면 앞으로 100번을 박수 쳐야 돼요. 네. 안산하면은 그 3년 전 4월 16일 날 그 참사가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살았던 이곳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저 동영상 최순실 정유라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국민들에게 알린 2014년 4월 8일 저의 폭로와 의혹이 저런 일이 있었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 저때 국정농단의 조그만 퍼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때 국정농단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고 그러면은 14년에 대한민국이 바로 잡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8일
2014년 4월 8일 제기했던 최초의 국정농단 의혹이 왜 묻혔느냐.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침몰됩니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최초의 국정농단 의혹이 침몰되고 정유라의 공주승마 특혜 의혹이 침몰되었어요. 야, 저는 이게 이 일주일이라는 의미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어제도 자다가도 참 위험한 상상을 해봅니다. 위험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저들의 영리를 건드렸을 때 화들짝 놀랐거든요. 야, 이걸 안민석이 어떻게 알았을까? 화들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침몰됩니다. 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서 저의 지난 천일 동안의 추적은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추적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청문회 들어갔던 것도 청문회는 초선 재선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국정농단 청문회. 아까 우병우 국민이 웃었냐, 뭐 장시우랑 저랑 썸탄 그런 장면. 저 청문회를 저는 처음에 안 가려고 했어요. 4선 의원이, 수도권 내리 4선 의원이 아이 청문회를 위원으로 하는 게 좀 격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간 것은 세월호 이 진실을 내가 청문회에서 내가 밝혀내야 되겠다. 그 일종의 사명감이었습니다. 텍사스 제가 날아간 것도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에 숨겨놓은 간호장교 조대희가 이 간호장교가 4월 16일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텍사스로 청문회 하다가 말고 날아간 겁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진실. 그 세월호 진실의 일말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4월 16일 날 우리 아이들이 배 안에서 엄마 아빠를 찾던 그 동영상을 복구해낸, 그래서 JTBC에서 방송을 하게 해준 그 배 안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고 대화하던 그 동영상이 JTBC에서 복구한 게 아닙니다. 한 젊은 청년 기술자, 핸드폰 포렌식 전문가가 그 복구를 한 겁니다. 지금도 세월호 선체에서 건져낸 90개의 그 3년 동안 소금에 절은 핸드폰을 복구해놓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복구할 수 없다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기술력으로는 복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이 청년이 지금 현재 9대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 청년부터 먼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효민. 우리가 뭐 가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명이 밝어? 살짝 좀 가려주세요. 이제. 아니, 지금 저 여기. 예. 이 요민을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 청년의 존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는지 저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한 두 달 전에 저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기록을 청와대에서 봉인을 하고 서브했던 자료를 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지운 서브 자료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간절함으로 복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복구 전문가, 포렌식 전문가를 찾아냈더니 이요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월 16일 날, 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아이들의 동영상을 복구를 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목포에서 선체에서 꺼낸 핸드폰을 지금 열심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금 결과를 얻어냈는지 우리 안산 시민들께 좀 인사도 드리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월호 핸드폰 복원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하고 있는 이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그 한 100여 대가 좀 넘게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9개 정도는 데이터 추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얘기가 했고, 첫 번째는 좀 이슈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이 자리 비워서 그 안민석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건, 세월호 관련해서 그 청와대에 프린터 서버가 있는데, 프린트가 되는 어떤 모든 그 프린터 되는 그 종이에 대해서 저장을, 스캐닝해서 저장을 하는 서버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었거든요. 사실 아무리 지웠다고 하더라도 단 한 장이 나왔을 수도, 다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거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7시간 동안의 그 모든 내용을 봉인시켜 놓은 거를 어쩌면은 복원할 수 있겠다, 아니면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안 의원님이 저를 찾아주셨고요.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월호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나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바닷물에 빠진 핸드폰에 대해서 복원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였습니다. 저는 13년부터 준비를 해서 14년 시작과 함께 세월호를 하게 됐고요. 기존에 있던 업체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 업체는 이제 검찰, 경찰, 국가의 납품을 전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쪽에서 할 일이 절대 없잖아요. 나서서 해줄 일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불신은 뭐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었고, 예. 그렇게 해서 저의 디지털 포렌식 사업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신, 뉴스에서 보신, JTBC에서 바다에서 온 편지 보신 그 모든 영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난 3년 동안 저희 비즈니스는 국가에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도 못했습니다. 예, 이게 힘들게 살고, 힘들게 어떻게 버티고 있다가, 희한하게도 박근혜 씨 탄핵되고, 세월호 인양되면서, 예, 제가 다시, 저도, 다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얘기 분명히 해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세월호에서 나온 영상, 증거물, 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부 제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초반에 한 30개 정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초반에 하나부터 10개까지 할 때는 너무 불쌍하다였고요. 한 11화부터 20개까지 가면서는 왜 이렇지? 이럴 수가 있나? 20개가 넘어서고부터는 솔직히 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살릴 수 있었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많이 살릴 수 있었을 거다는, 저는 전부 영상을 본 저로서는 100% 장담합니다. 이건 안 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당신이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진실은 하면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진실은 우리는 네, 고맙습니다. 이걸 주문에 넣어야지 계속 올라오니까. 세월호 이야기 딱 한 분만 좀 더 모시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세월호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좀 궁금하시죠? 세월호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 대표 한 분을 모시고 간단히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후에 본격적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하시고 인사말 하시고 하고 싶은 네. 말씀 하시고. 반갑습니다. 4.16 가족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2학년 1반 김수진 아빠 김종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최순실 재산 환수, 끝나지 않은 전쟁, 안민석 안산 북 토크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나고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왜 구조 한 명도 단 한 명도 구조받지 못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구조받지 못한 게 아니고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이 구조받지 못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구조하지 않은 죽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관련자, 처리인자를 처벌하고 안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피해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을 단식하고 삭발하고 도보하고 농성하고 싸워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세월호가 불순하고 순수한 유가족으로까지 갈라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은 굴하지 않고 3년을 싸워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생각할 때 박근혜 1년, 그 다음 정권 5년, 최소한 6년은 저희들이 더 싸워야 되지 않겠냐, 아니 11년을 더 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여기 계신 안민석 의원님의 또 열정으로 그런 초석이 만들어졌었고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터져줘서 우리가 생각하는 11년을 줄여줬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최순실 그 두 사람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금 뭔가 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진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하나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전사회도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지금이 진짜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안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 해외 계시는 해외 동포들까지 3년을 같이 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난 3년 같이 싸워주셨던 그 열정, 그 공감대, 그 힘으로 진짜로 진상규명이 되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안전사회가 되는 그 날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아이들이 8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올림픽 기념관 바로 앞이 단원고입니다. 단원고에서 5분만 걸어가면 화랑 유원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입니다. 우리 안산의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이 있고 뛰어놀던 그곳으로 우리 아이들, 여덟 군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아달라고 안산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겠다는 가족들의 마음이 4.16 안전공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뜻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만 하락유원지에 모이고자 하는 그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사가 되풀이 되는지, 그거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전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런 어처구니 있는 참사들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억울한 어처구니 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주 목적이 4.16 안전공원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안산 시민도 계시고 타지에서 오신 시민들도 계십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던 이곳으로 모일 수 있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지 않는 그런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족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일 동안을 혼자서 이제 고분분투 했습니다. 물론, 제 곁에는 항상 이제 그 주진우라는 기자가 있었지만, 국회에서도 제 이야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강남 아줌마 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냐. 저 안민석 저 이상하다. 저거 애가 좀 맛이 갔다. 두려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하고 외로운 거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오촌 살인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죽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 10명 정도가 죽었어요. 오촌살인 사건 말고도. 항상 위협을 느낍니다. 여기 와 있는 노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는 진실을 밝히려는 저희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천일 이상을 이렇게 혼자서 했습니까? 물론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아마 세월호 아이들이 힘을 주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 일을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 무서워서 새벽에 독일에서 혼자 잠을 잘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총 쏘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물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지켜드릴게요.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숨겨놨던 간호장교 조욕을 제가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포폰을 쓰고 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서울 교대 앞에 베스킨라빈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제가 최순실이가 이대 가서 난동을 부렸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잃어버렸던 정유라를 다시 찾아서 정유라의 이대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를 밝혀낼 줄,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을까?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이 천일 동안의 저의 경험과 제가 만났던 약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책에는 정확하게 207명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비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207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대박이 났어요. 7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책이 7판까지 가는 게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팔아서 제가 가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저자가 수익금의 5%만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사주시면은 이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수익금을 모아서 어떻게 쓰겠느냐. 7월 달에 다시 독일 재산 찾으러 다시 가거든요. 저하고 노승희라고 주진우하고 안흥구 국장하고 저희들의 여비로 쓸 테니까 책, 여러분들 책 사신 거는 애국을 하는 마음을 담아서 책을 사신 거라고, 아, 안민석이 책을 사는 거는 애국하는 길이다. 그렇게 주위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책은 1, 2, 3,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2부, 3부까지는 어느 신부님으로부터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의 희미한 퍼즐 조각을 제보를 받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세월호 진실을 찾고 국정농단의 진실을 찾고 지난 12월 달에 끝난 청문회까지 이야기가 1, 2, 3부에 담겨져 있고요. 4부에는 최순실 재산 추적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제가 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최순실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독일의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순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 이야기하는 말투가 좀 이상해요. 한 푼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안 있는 다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지려고 제가 찾아 나선 겁니다. 독일로. 그래서 독일에서 교포들과 함께 제가 독일을 세 번을 가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최순실 재산 규모를 거의 다 파악을 하고 독일의 최순실 조력자가 한 50명이 있어요. 그 계보들을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검찰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재산들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악의 세력의 뿌리 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재산을 그대로 두면은 훗날 다시 국민들에게 역사를 향해서 저들이 복수를 할 것입니다. 악마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국민의 힘으로 함께 제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전국을 돌고 지금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4부의 부제는 최순실 재단 추적기 쩐의 전쟁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2입니다. 시즌2에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 세력을 쫓아내고 감옥 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서 1부에서는, 시즌1에서는 국민들이 이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끝난 게 끝난 겁니까? 저들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뿌리를 그대로 두면은 다시 싹을 틔우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2에서는 숨겨놓은 저 재산을 찾아서 몰수하는 이 쩐의 전쟁, 이 쩐의 전쟁을 국민들과 함께 치러서 시즌2 전쟁에서도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이기는 그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그냥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 아주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시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네. 자, 이거 넘기고.
자,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박근혜 최순실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속을 두 번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여기 혹시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오신 분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나 노승일이나 저희들은 이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시위한다고 제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보시고 국민의 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물어요. 어제도 제가 손석희의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렇게 제가 답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석희 씨에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자, 보세요. 이 국정농단 검찰이 밝혀낸 이 가지 밑에 이 뿌리, 이 뿌리는 하나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라도 환수했습니까? 이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뭐 언론에서는 수조 정도로 이야기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프레이저 보고서, 프레이저 보고서를 아십니까? 프레이저 보고서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1976년 코리아 게이트가 미국에서 터져서 미국 의회에서 코리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동선의 돈을 로비 자금을 대주실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박정희의 통치 자금을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2년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근데 마침 이 자리에는 미국 국회에서 찰스 랭겔이라는 구선 의원의 수석 보좌관을 10년 동안을 한 한국계 미국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 통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프레이저 보고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김을 모시겠습니다. 이거 짠 게 아니에요. 나오십시오. 한국말도 잘합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해서 한 2, 3분 정도 소개해 주시고 내려가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전 하원 의원님 찰스 랭글 의원님 23선 하셨고 저는 7년 동안 그분을 모신 같이 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한 김한나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전 세계 지금 참전용사님들을 참전국을 방문하고 여기 한국에 왔는데 안민석 의원님을 그렇게 통해서 또 만나고 의원님 오산 씨에도 그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의원님께서 이 지금 열정을 너무나 큰 열정을 갖고 진실을 캐시는 게 너무 멋있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용기가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뭐 어느 정치 그런 게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힘이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실을 캐신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Fraser Report는 사실 저는 Fraser Report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저희 오히려 교포에서 그런지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근데 그래서 의원님 때문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국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발행한 리포트니까 계속 읽었는데 저도 솔직히 좀 부끄러웠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포지만 그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많은 액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보였는데 의원님께서 꼭 더 이렇게 진실을 캐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같은 열정을 갖고 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 78년에 발행한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고요.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발표된 박정희 통치 자금이 8조 5천억 원. 당시 액수로 지금 한국은행이 계산을 한 액수로는 약 3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통치자금이 있었다. 저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최순실 재산의 추적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독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신경 쓰면 말리는 거니까. 독일에 최순실이가 왜 갔을까? 최태민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탑니다. 최순실이가 독일 간 거는 최태민이가 보낸 겁니다. 최태민이가 지시를 하고 어떠어떤 임무를 주어서 최순실에게 독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익 재산에 1차적으로 숨겨놓은 장소가 독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만 아니라 헝가리도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도 최순실 돈을 대신 찾아온 동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찾은 곳은 독일만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기자, 악마 기자 주진우. 주진우 기자가 여기 함께한 이유는 주진우는 MB의 재산을 쭉 추적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데 중간중간 중요한 골목에서 최순실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이분 아십니까? 두꺼비같이 생긴 분. 대구지방국세청장 출신. 국세청 사국장 출신 안운구입니다. 국세청 사국은 돈세탁을 추적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저분이 국세청 사국에서 30년을 계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돈세탁 추적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최순실 돈을 안 의원님은 못 찾습니다. 내 눈에는 보입니다. 저는 그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독일을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 노승일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였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독일의 최순실 재산을 취재를 하는 팀으로 같이 왔다가, 아유, 의원님, 제가 최순실하고 독일에서 3개월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에도 제가 다녔고, 사람들도 누구누구인지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의심나는 부동산도 제가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동포, 책에는 가바리스라고 나오는데요. 두 명의 가바리스가 있어요. 또 한 명의 가바리스는 사진으로 자기가 노출되는 면은 좀 곤란한 그런 신분인 사람입니다. 두 가바리스가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최순실 독일 재산을 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재산을 찾으러 독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독일 전역에서 교포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독일을 잘 아는 독일 동포사를 잘 아는 우리가 함께 최순실 재산을 찾는다 하면서 전할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최순실 독일 재산을 찾는 애국 동포들의 모임. 아,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순실이는 이런 거를 상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너는 죽어다 깼다도 못 찾아. 그래 찾으면 있는 거 다 가져.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팀이 만들어지고 독일의 동포들이 함께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진에서요. 이분 있잖아요. 아, 이분이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며칠 전에 돌아가신 독일 통일의 아버지 콜 수상 알죠? 콜 수상의 며느리예요. 이분이 어머님, 제 남편과 시아버지가요 독일 검찰하고 국회의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저희들이 독일 쪽에 있고 많이 제가 찾아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분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늘이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사진. 이 사진을 순실이가 보면은 기급을 할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 씨입니다. 특검에서 선글라스 끼고 서류 뭉치 들고 갔던 사람. 최태민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이 얼마인지 다 들었어요.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들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 큰 아저씨? 여러분 조순재 아닙니까? 조순재 아들 조용래. 조순재가 누군지 아세요? 자, 최태민은 결혼을 네 번을 합니다. 최순실을 낳은 임선희하고 네 번째 결혼이고 임선희는 재혼을 해요. 임선희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아들이 조순재입니다. 조순재는 어부다부지 최태민을 싫어해서 성을 안 바꾸면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조순재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그 조순재는 최순실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순덕이, 순칠이, 순천이 이 자매들이 어릴 때 조순재는 대학을 졸업해서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 조순재가. 영어를 잘해요. 최태민은 어부다들이 싫었지만 유일하게 자식들 중에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조순재죠. 중학생 순실한테 뭐 맡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급봉사대 사무국장을 조순재를 시킵니다. 영남재당 사무국장을 조순재를 시키는 겁니다. 조순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조순재가 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는 최재석과 조용래가 자기들이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한 자리에 한 자리입니다. 각각의 자기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포즈를 다 맞춰놨어요.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 재산 규모에 대해 가지고 거의 다 파악이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재산 가지고 무슨 건물을 샀고 독일에, 헝가리에 어떠했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이런 힘으로. 그래서 이 재산, 저희들이 파악한 재산 규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꼭 무대에 올려야 될 분이 있죠. 요 사람. 노승일 모시겠습니다. 어제 종편 외부자들에서 넥타이 메고 딱 나오니까 어우 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또 여기가 정유라 전문가예요. 정유라 전문가. 정유라 지금 오늘 지난 밤에 풀려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 소개하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안산에 오게 됐는데요. 세월호 가족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굉장히 좀 숙연합니다. 그러고 또 죄송하고 어른으로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못 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2015년 8월 11일 날 독일로 넘어가서 정유라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약 한 세 달 정도 했는데요. 어저께 정유라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정유라의 특혜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정말 이것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유라는 삼성에서 지원해준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정유라가 말 타는 장면까지 보고 갔거든요. 제가 정유라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삼성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계약이 끝나고 이곳 비빌리스 마장이 와서 네가 말 타는 장면을 보고 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말을 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말 타는 장면을 보여줬고 삼성은 그걸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엄마가 다 시켰다. 나는 모른다. 삼성 지원은 6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정농단의 수혜는 정유라가 다 봤죠.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삼성이 200억대 계약, 거기에 한 78억 정도는 썼죠.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친구가 왜 구속이 안 됐을까. 그 친구는 이재용, 그 다음 박근혜, 최순실과 뇌물죄의 공범이 아닌가. 왜? 최대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정유라가 아니었으면 독일 모델들을 안 만들어졌었고 정유라가 출산 때문에 독일 모델이 만들어졌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 모른다고 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영장실질심사 그가 있었는데 본인이 딱 두 가지만 강조하죠. 나는 도저히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 본인은 딱 그 두 개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이 어저께 기각에 대해서 먹혔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안산에 오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좀 전해드릴까 했는데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지금도 물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분들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김광석의 광야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비우름이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른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감사합니다. 아니. 전혀 저도 오해인데요.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정유라 영장 기각돼서 관심이 많을 테니까. 정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유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유라는 상당히 두 양면성이 있어요. 그 친구는 어눌하면서도 치밀하고, 근데 그 치밀함이 어눌함보다 더한 친구. 정말 그 친구는 최순실보다는 더 윗단계, 레벨이 더 한참 높은. 그 부분을 저도 잘 몰랐었는데, 당시에 정유라의 보모였던 분이 독일로 와서 정유라의 아들까지 키워줬었거든요. 그분을 제가 모시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회로 몇 번 모셔다 드렸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회장님은 절대 정유라를 이길 수 없다. 정유라는 회장님 머리 꼭대기에 있다. 내가 그걸 여태까지 지켜보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아니, 정유라를 키운 그 보모가 그 아들도 지금 키우는 똑같은 보모예요? 아. 네, 지금 오늘 요번에 그 네덜란드에서 입국하신 분, 그분입니다. 예. 그러구나.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운 건 없었고요. 워낙에 제가 검찰에서도 처음에 얘기하고 검찰에서도 믿어줬던 게 뭐였냐면은 자료와 증거였습니다. 만약에 자료와 증거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지를 못했겠죠. 제가 그 거대한 산, 그 다음에 거대한 산 박근혜와 검머리 최순실, 이재용하고 싸웠을 때에는 자료가 충분하게 바탕이 돼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찰에서 확인을 했고, 검찰도 그래서 제 말을 믿어줬고 수사를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네.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 우리가 찾은 재산 제가 이제 발표해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그 흔히 알려진 뭐 그 태극기 부대입니까? 박사모인가? 이 장면을 지금 찍고 있어요. 뭐 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저분을 계속 허용을 할까요? 아니면 나가시게 할까요? 네. 자, 그럼 좀 나가 주시죠. 자, 나가라고 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야, 윤재상 후배님 조치해 주세요. 또 있어? 자, 그 바깥에 자 나가셨습니다. 아, 바깥에 자, 얘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됐어. 예, 주어진 강연과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장내 질서를 어지럽히시는 분들은 경찰에 조치를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자, 저기 보좌진들은 바깥에 경찰에게 좀 알려주세요. 거기도 좀 나가주시죠. 자, 우리 정리하고 한번 해서 다 같이 큰 함성과 박수로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자, 어떤 방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협조 좀 해주시죠.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주시죠. 네, 자 나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장례를 증거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자, 들어갑니다. 살다 별일 다 있죠? 자, 앞에 불 좀, 예. 독일 동포들과 저희 팀들이 몇 달 동안, 예, 독일의 재상, 저기, 저 또 찍으시네. 아, 왜 이렇게 살아요?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행사 우리 하는데 앞에서 마이크 대고서 행사 끝날 때까지 한 2,300명이 막 확생기로 안민석 구속하라. 아, 내가 최순실 때려잡은 게 무슨 죄입니까? 어?
자, 저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뿌리가 캐질까봐 이 뿌리가 그대로 있어야지 다시 부활하거든요. 우리가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400에서 500개를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찾아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회사가 이 안에, 이 건물 안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 안이, 현관이 잠겨 있어요. 건물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요일날 2시 반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저런 회사를 1992년부터 400에서 500개를 만들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돈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순실이 유치원에서 돈을 벌었대. 유치원 원장님들, 그 가능합니까? 저게 유치원 원장님들을 욕보이는 거죠. 그죠?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 이 독일 회사들, 자 보세요. 이게 92년부터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에서 회사를 만듭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에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의 한계상. 저걸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들이 어디서 났는지.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야, 특별법 없이 그냥 현행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저 재산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전두환 재산 특별법이 그거예요. 일제 친일재산, 일제재산 몰수법이 그거예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저렇게 많은 줄 몰랐죠? 저게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안흥구 국장하고 전문가들이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확인한 게 한 50개예요, 50개. 응? 서양 네트워크에서 만드는 아동복, 뭡니까? 블루도. 근데 쟤들이 저런 회사를 무슨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수사해야죠. 수사해야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수사해야죠, 이제. 네? 블루독을 만드는 서양 네트워크. 이 회사로, 이게 아동부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13년, 14년에 네덜란드에서 2천억이 들어옵니다. 아동복 회사에 2천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2천억을 한국의 아동복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수상하죠. 그 네덜란드 회사를 저희들이 추적해서 찾아갑니다. 독일에서 700km. 휴게실도 안 들러. 왜? 휴게실 들르다가 우리가 테러당할까봐. 우리는 항상 저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휴게실 들르면 안 된다. 700km 그냥 달려갑니다. 시 말이 올 때는 길거리에서 시 사고. 찾아간 네덜란드에 2천억을 투자했던 그 회사. 오두막집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들은 99% 하시는 거예요. 국세청과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뉴스룸에서 손석희가 이렇게 질문자한테 합니다. 왜 특검이 저걸 못 건드렸을까요? 자, 특검에, 특검법,
조사 대상 10가지가 있습니다. 7번에 최순실 해외 재산 은익을 수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어제 대답했어요. 특검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산 수사를 방해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특검이 최순실 재산 핵심인데 뿌리인데 이거를 왜 손을 못 댔을까? 이제 특검법으로 이 재산을 조사를 하고 환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일반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일반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특별법 필요한데 그래서 이 특별법 공청회를 제가 네 번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법을 발의해서 서명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 공청회에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참석하셔서 누가 잘생겼어요? 제가 요즘 전국 순회 투하느라고 얼굴에 맛이 갔는데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예. 이 세 번째 공청회 사회를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안민석의 친구 조국 교수가 세 번째 사회를 봤어요. 조국이가 맨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나도 너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 믿거나 말거나. 자, 세 번째 공청회 참석하신 문재인 후보께서 요 입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 꼭 제정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일을 주도하지 못해요. 왜냐? 이 이야기를 청와대가 꺼내는 순간, 대통령이 꺼내는 순간 협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135명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어제입니다, 어제.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한 초당적 의무임을 어제 만들기 위해서 23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몇 명일까요? 한 명. 누구? 김성태는 그래도 괜찮은 박쥐야. 김성태 의원님 혼자. 왜냐? 그분은 아 이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임에 참여한다. 바른한국당 몇 명이겠습니까? 바른한국당 지금 20명 되나? 20명 의원님들이? 20명? 그 중에서 딱 두 명만 참여했어요. 이해훈, 하태훈, 하태경. 이 두 분 의원들한테 여러분들 댓글로 해가지고 야 정말 괜찮은 보수다.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네? 죽으라고 반대할 거 아닙니까? 왜?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은 특별법으로 최순실 재산을 이 돈이 어디서 추적하다 보면은 최태민한테 걸리고 최태민이가 가졌던 재산 어디서 추적하냐 보면은 박정희 통치자금까지 걸리는 거거든요. 박정희 신화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머리는 무지 좋아요. 보수 정치 세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는 부패하는 겁니까? 아니죠. 보수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정의로운 보수, 깨끗한 보수, 이런 보수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보수 정치인들도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이 부정부패 철폐법에 동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식으로 이 모임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의원님들, 이 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영의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깨끗한 대한민국,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다시 설득하고 호소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모임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특별법 서명, 국회의원들 서명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을 겁니다. 최소한 150명만 받으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150명이면 특별법 통과돼서 최순실 재산 몰수할 수 있다. 아, 신나잖아요. 예? 그런데 150명이 서명을 해도 국회에서 상정이 안 될 거예요. 상정을 방해하거나 시간을 끌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국회의원들 뭐 수법 잘 보셨잖아요. 국민들이 올해 넘기고 내년 넘기고 시간 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법은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께서 국회를 압박을 해야만이 제정될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오늘 저랑 한 9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 최순실 재산 이제 왜 몰수를 못하지? 야,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아, 특별법이 필요하구나. 아셨죠? 그런데 그 특별법이 야, 국회의원한테 맡겨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죠? 국회에서 저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위대한 국민들이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촛불행동 시민 모임에서 이 조직을 지금 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SNS 사이트에 인터넷에다가 특별법 서명운동 우리에게는 요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좋아요 좋아요 100번 찬성 아침에 했다가 밤에 했다가 우리 그런 따뜻도 잘 알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꼬꼬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고 하여튼 천만 명 서명운동을 국민들이 해주시면은 국회의원들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하면은 다음에 총선에서 낙선 대상이 되게 시켰는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없애자고 하는 대한민국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는 저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산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도 특별법 서명할 때 학부모들에게 이거는 우리 아이들, 우리 꼬마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법입니다. 부모님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아마 유치원 원장들이 전국적으로 났으면은 천만 명은, 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을 책임지세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 안산이 11번째거든요. 내일은 동탄이고요. 동탄은 왜 하느냐? 오산 시민들이 아니 왜 막 전국이 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막 바람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막 흥행한다고 그러는데 왜 오산에서는 안 합니까? 그런데 오산은 제 지역구 오산은 50번째 마지막 피날레를 11월 말에 찍으려고 해요. 근데 대신에 그 옆에 동탄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오산 시민들은 동탄으로 오시라 해서 오늘 오산 온 김에 내일 동탄 찍고 다음 주에 다시 전주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충청도, 대전, 청주, 천안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이제 지역을 다 돌고 9월 달부터 북풍을 몰고 수도권으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인천서 때릴 겁니다. 그러면은 가을 되면은 국민들이 야 특별배거 해야지 국회의원도 뭐 하는 거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당을 떠나서 그래서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은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네 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해서 나의 목표는 우리 국민들의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에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보수당의 정당의 의원들이 막아서 이 법을 정기국회에 통과 못 시키겠다가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있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꼭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책임지고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의원들 가반수 통과시켜서 법을 제정할 거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천만 명 서명운동 해주시면 국회의장님이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그분이 스마일 국회의장이지만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이세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렇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내가 직을 걸고 직권상정 하겠다. 직권상정이라도 12월 초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박수는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올해까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최순실 재산 조사하고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환수시키는 그런 꿈을 함께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마이크 줘보세요. 호재 씨. 마이크 줘보세요. 하고 싶은, 우리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10분 드릴게요. 10분. 10분 드려보죠, 10분. 네? 드려보죠. 자,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야, 저, 이하여대, 북한학과 대학원생이, 손유민이라는 학생을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예, 손유민. 모릅니다. 모릅니까? 제가 이제 그 뭐 한번 보니까 어디서 그 학생이 북한 학과에 댕겼으니까 북한에 대한 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는 말 중에는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이 책에 꾸민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한참 동안 이러한 사실들이 국회에서는 이런 방어도 어쩌고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다. 가만히 있어 봐요. 10분 동안 이야기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묻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 중요한 그 학생의 그
일어나는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 조금 전에 바른당에서 김경태인가 저도 잘 이름을 그런 사람이 가장 안민석 의원님하고 친숙하고 가장 잘 이해가 된다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래서 진실한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제가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3년을 했어요. 저 빨간 마우라들 다 제가 키운 제자들이에요. 그 저한테 용공십이라든지 종북 논란 일으키면은 제가 저 빨간 마우라 저 빨갱이들 제가 다 키운 애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면 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의 시집온 새댁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궁금한 게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진짜 그 해외에 있거나 국가에 있는 최순실의 돈을 몰수하게 된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 최순실이 정유라 딸한테 최대 수혜를 하잖아요.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자기 딸이 잘 되라고 최대 수혜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대통령이 왜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의 딸인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친구의 딸이어서 그런 건지 왜 거기까지 연결이 됐을까 혹시 심적으로 느끼는 게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야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고요. 자, 첫 번째 질문요. 최순실 재산을 찾으면 어디가 쓸 것인가? 국민들이 알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 최순실의 재산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그들의 것입니까? 국민들의 것이에요. 따라서 그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은 이 돈을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돈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프레즈 보고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2년 동안 CIA하고 전문가들 20명이 조사를 했는데 응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논의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네. 자, 또 다른 분이요. 진짜 신문에 가짜 시민이에요. 가짜 시민이에요? 거기는. 진짜 시민이에요? 예? 예? 어디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골라서 봤죠, 그럼. 자, 우리 선생님. 아, 진짜 시민 맞죠? 진짜 시민. 네, 그럼 하십시오. 아, 예, 고잔동에 사는 박노현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만. 두 가지만요? 아니요,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다른 분들도 예. 계시니까. 아니, 근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물론 최순실의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몰수해야 된다고 저는 확답하고요. 우리 저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 최순실의 재산 몰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우리 전 국민이 사실 반대했던 건데 4대강 사업을 한 우리 저 이명박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서 그 사람 재산도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물론 우리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법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법을 하나도 안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법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모든 거 해서 우리 서민들이 죽어갖고 선거 때 진짜 장사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진짜 국회에서 법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서민 경제가 안 살아납니다. 이런 법을 좀 우리 저 안민석 의원님이 협조해가지고 국회의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돈 많고 많은데 연금 안 받으면 못 삽니까? 박수 한번 쳐봐요! 꼭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연금 안 받고 우리 국민들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시민 맞죠? 네. 근데 선생님, 국회의원들 연금법은 2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저 노후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없어졌어요. 자, 다음 분요. 우리 젊은 청년. 아이, 오늘 가짜 시민, 진짜 시민 분간하느라고 오늘 힘들다, 힘들어. 두 배로 힘든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서 올라온 노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저 사실 여기 들린 건 되게 우연치 않게 그냥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보고 그냥 들어왔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법을 제정하려면 최소 150석이 필요한데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캐팅보트를 지금 국민의당하고 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민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뭐 국민의당하고 따로 커넥션을 취했거나 아니면 이야기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된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건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저희 당이 120석이고 국민당이 40석이니까 국민당하고만 연대하면은 가능한 것이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 어제 모임에서요, 이 모임의 이제 대표를 이제 제가 맡고 간사를 이분이 맡거든요. 이분이 국민의당 누군지 아세요?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인 유승엽 의원이세요. 그래서 국민당에서 간사 맡고 제가 대표 맡아서 최소한 우리가 국민당과 함께하면 이 법 통과시 국민당은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뿌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국민당이 동의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고 그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네, 선생님. 아, 굉장히 질문이 디테일하고 좀 이제 품격이 있어지네요. 네. 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예. 네. 저는 고단일동 함영철입니다. 예, 저는 그 대한민국 육군 포병 중위 출신인데요. 좀 이 자리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드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아, 또 야한 질문하시네 또. 간단하게 그, 간단하게. 예, 예.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드 관련해서 이제 배치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들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국무회의에서 그 경제 관련 장관님들은 다 반대하셨고. 그러니까 질문이세요? 뭐세요? 아,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돼가지고 한 이 네, 부분이. 그러니까 싸다고 네, 순실하고 네, 좀 네. 의심이 간다 그거 아니세요? 네, 의심이 가면서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 같은 이제 저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큰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는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 때문에 중도 전략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뭔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것 등등등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 안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일은 저질러졌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후에 대통령님 모시고 미국을 가거든요. 고영인 위원장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야. 그런 입장으로서 제가 사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국정농단 사건의 규정을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가족사기단이거든요. 모든 건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벌였던 홈그라운드, 문화계농단, 체육계농단 이것도 결국은 돈 벌려고 했던 거거든요. 가짜 회사 만들고 광고회사 만들어서 돈 뜯고. 그런데 문화와 체육에서 뜯었던 돈에 비하면 무기, 이쪽을 생각해보세요. 무기. 무기회사는, 무기회사의 1년 예산의 10%가 로비 비용이에요. 정확하게 10%입니다. 그건 국채조정이 있어요.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가, 최순실 대통령이었어요. 뒤에서 뭐 국정농단을 뭐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었어요.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가 진짜 돈 되는 무기 이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록히드 마틴 사장과 최순실이가 몇월 며칠 만났다. 국방부 장관은 알고 있느냐? 록히드 마틴 사장이 한국에 왔다. 사실이냐? 알고 있느냐? 그걸 제가 그 전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제보를 준 그 사람이 11월 11일 이후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농단 이 과정에서 계속 퍼즐을 제가 맞추는 역할을 했잖아요. 무기 이쪽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폭죽을 11월 11일 대정부 질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쐈는데 아, 제보자가 저하고 팔로우 이렇게 퍼즐을 맞춰야 될 제보자가 퍽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게 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자가 일주일 전에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무기농단, 안보농단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국정농단 진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밝혀졌다고 보세요? 요만큼 제가 볼 때는 반의 반 정도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밝혀졌어요. 특히 안보농단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 밝혀지지 않은 이 재산들 예? 아, 이 진실들 이게 참 내내 우리 역사를 괴롭힐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자, 우리 선생님 마지막 한 분 받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됐네요. 예. 안녕하세요. 초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유구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아주 생산성이 낮은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님만은 예외를 생각을 하고 안민석 의원님 같은 분 열 분만 계시면 진작에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열심히 성원합니다.
좀 앞으로도 계속 분투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그냥 앞에서 과찬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한나 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 정치인, 미국 국회의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한나 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도 국회의원들, 미국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답변도 받고 부정하고 뭐 그렇다고. 그렇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가 좀 심하다고 그러면은 또 제 입으로 그러기 그러고요. 근데 저도 항상 제가 이 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에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뭐하러 월급을 세비를 받습니까? 이런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때로는 국회 내에서 저는 별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아마 제가 개파 정치를 했더라고 그러면은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개파는 위에 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스가 야 이거 하지 마. 그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선 때부터 저는 그냥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세상이 바뀌었다. 제가 아주 착각을 해버린 거죠. 야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내가 이거 강단에서 애들 한가롭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도 강단을 박차고 저 양반하고 같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위에 제가 모시는 보스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에 오산에서 그냥 경선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후보가 됐고 2004년에 경기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기도 최다 득표 득표율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오산의 안민석이에요. 얼떨결에 어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14년 전부터 야 이거 뭐 얼떨결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면은 이걸로서 나는 감사하고 이걸로서 나는 만족해야 된다. 더 이상 나는 욕심이 없다. 내 꼴리는 대로 소신과 양심이 입각해가지고 막 저지르고 당대표도 뭐고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내가 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선하면서 당직 한 번 안 맡은 유일한 해방이후 유일한 국회의원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데는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러니까 저분들은요, 저분들은 제가 탄핵을 3년 동안 기획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뭐 전지진동한 사람입니까? 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아주 그래도 노래를 하면은 뒤에 백댄스와 코러스가 나오면은 더 재밌잖아요. 오늘 아주 특이한 안산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북콘서트 사상 가장 열기 있는 가장 긴장된 그런 북콘서트를 오늘 안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띤 강의와 또 재치 있게 임기응변으로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사인회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못하신 분들이 많나요? 지금 저기 태극기 하시던 분들이 또 우리 친절하게도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가 아까 그 사인회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좀 다음 기회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조금만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그 요 앞에 대신 지금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사인회하고 사진 찍고 같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 같이 동행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열의를 담아가지고 구호 한 번만 외칠게요. 자, 우리 제가 시민의 힘으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재산 환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민의 힘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송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고발 뉴스 아시죠? 고발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